Apocalypse Now, a film produced and directed by Francis Ford Coppola, gained widespread popularity and for good reason. Apocalypse Now는 하고서 이게 주어 외에가 동사잖아. 영화인데 동격이잖아. 제작되고 감독된 영화야.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에 의해서. 그래서 이 아포칼립스 나우는 폭넓은 인기를 얻었다. And for good reasons. 자, 좋은 이유들로. The film is an adaptation of Joseph Conrad's novel Heart of Darkness, which is set in the African Congo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자, 이 영화는 이때 그 어댑테이션은 각색이라고 해야 돼. 조셉 코날드의 소설 Heart of the Darkness, 어둠의 심장이라고 해석해야 될까? 이것의 각색본이었다. 뭐 소설이 있었는데 이거를 시나리오화 한 거지. 그리고 그것은 and이시잖아. 이때 it은 지금 아포칼립스 나오야 아니면 Heart of Darkness야. 소설이야, 영화. 소설이야. 그리고 그 소설은 아프리카 콩고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 시대는 19세기 말. Unlike the original novel, 원작 소설과는 다르게 이렇게 해야 되겠지. 원작 소설은 Heart of Darkness고, Apocalypse Now is set in Vietnam and Cambodia during the Vietnam War. Apocalypse Now는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자, 시대적 배경은 언제? 베트남 전쟁. 빨리 정리를 하면, 자, 영화와는, 영화 필름이란다. 소설. 영화는 아포칼립스 나우이고, 얘는 Heart of Darkness지. 소설. 그리고 얘는 지역이 어디야? 영화에서 지역은. 얘는 베트남과 캄보디아잖아. 시대적 배경은 베트남 전쟁인 거잖아. 그죠? 얘는 지금 장소적 배경이 어디야? 공간적 배경이. 소설은. 아프리카 콩고지. 시대적 배경은 19세기 말이잖아. 오케이? 이게 정리할 수 있지? 베트남 전쟁은 20세기잖아. The setting, time period, dialogue, and other incidental details are changed, but the fundamental narrative and the themes of Apocalypse Now are the same as those of Heart of Darkness. 자, 세팅은 당연히 배경, 그다음에 시기, 대화, 그리고 다른 부수적인 세부 사항들은 바뀌었다. 하지만 기본적인 이야기의 구조와 아포칼립스 나우의 themes, 주제는 홀트 오브 다크니스의 그것들과 같다. 이 도수가 가리키는 게 뭘까? 도수가 가리키는 게 뭐 되게 쉬워. 영어로 말하면 fundamental narrative and themes. themes까지만. 오케이? 써줘야 돼? 기본적인 이야기 구조, 그리고 주제. 이렇게 해야 되지. 내러티브는 그냥 이야기 구조 줄거리라고 보면 돼. 나 이야기 구조라고 해서 너무 어렵나? 줄거리가 쉽다. 줄거리와 주제들. 이렇게 하면 돼. 도서 가르치는 게 펀더멘털 내러티브스. 아 진짜 내러티브 단순해. 앤드 프림스. 오케이. 아, 네 글자로 써라. 펀더멘털 앞에 붙여야 돼.
기본 줄거리와 주제. 자, both describe a physical journey, reflecting the central character's mental and spiritual journey down the river to confront the deranged cruel character who represents the worst aspect of civilization. 자, 이 둘 다는, 즉 영화와 소설 둘 다는 어떤 물리적 또는 신체적인 여행이지. 몸으로 하는 여행인 거지. 자, 요거를 묘사한다. 컴마 아이 분사구문이네. 뭐뭐 하면서 이 말이죠. 자, 주인공의 정신적 그리고 영적인 여정을 반영하는 자. 그리고 이거는 이거 뭐지? 보면은 보면 더 제정신이 아닌 컬츠 캐릭터. 이 컬츠라는 등장 인물과 강가에서 강 아래에서 마주치면서 뭐는 이제 독격이에요. 어. 자, 얘가 독격이지. 그리고 이 컬츠라는 메인 캐릭터는 근데 희인지 쉬인지 모르니까 일단 희수로 가둘게. 그리고 그는 represent the worst aspect of the civilization. 문명의 가장 좋지 않은 측면을 대표한다. 뭐 말인지 알겠어? 알아 몰라? 알아 몰라? 이렇게 생각해봐. 여러분이 이제 원시 구족민이야. 어? 원시 구족민이야. 문명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어. 근데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문명 세계를 동경하기 위해서 동경을 해서 떠나 여행을 떠나 아주 순수하고 순박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얘가 자연 속에 파묻혔던 얘가 컬츠라는 등장 인물을 만나. 근데 이 컬츠라는 등장 인물은 문명의 최악의 측면인 거지. 문명의 최악의 측면인가? 얘는 이기적일 수도 있어.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할 수도 있어. 사기꾼일 수도 있지. 이런 캐릭터일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아, 드디어 내가 참 세상 물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누군가를 만났어. 상처를 받겠지. 그러지 않게 해서 당할 거 아니야. 최악의 놈이니까 얘는. 사기꾼. 이런 여정을 그려나간다는 거야. By giving Apocalypse Now a setting that was contemporary at the time of its release, audiences were able to experience and identify with its themes more easily than they would have if the film had been blank. 그래서 By ING, 뭐만 함으로써지 Apocalypse Now의 배경을 또 꾸며주네. 자, 그것에 이제 영화니까 발매잖아. 자, 영화 발매 이 시기에 컨템포러리 그 당시의 배경을 제공함으로써 영화 발매가 뭐 베트남 전쟁 즈음에 일어났었나 봐. 함으로써 관객들은 뭐 할 수 있었어? 경험하고 동일시할 수 있었다. 그것의 주제를 동일시하다 보니 이거 확인할 수 있었네. 경험하고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주제를 더 쉽게 무엇보다 그들이 would have 이랬을 것보다 만약 그 영화가 had been blank 이러이러했었던 것보다 더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만약 그들이 뭐가 될 것 같아? 그렇지. 소설처럼 시대적 배경이 너무 과거였거나 공간적 배경도 너무 동떨어져 있거나 이랬던 것보다도 그 당시의 상황에서 상황을 그 시대 상황을 그 당시로 설정함으로써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런 게 있잖아. 다음 뭐가 들어가야 될까? 어려워. 이게 글자 그대로 리터럴 어댑테이션 글자 그대로 이 소설의 각색이었던 것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됐어? 소설에서처럼 시대적 상황을 19세기 말로 가버리고 공간적 배경을
아프리카 콩고로 갔던 것보다 영화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이 주제를 더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20세기 그 다음에 베트남 전쟁을 시대 상황으로 하고 있잖아. 그리고 이 영화가 상영이 되었을 때는 베트남 전쟁 끝이었다는 거 사람들은 최악의 상황을 경험한 거지. 그래서 베트남 전쟁이 이 당시 사람들에게 최악의 경험이었던 거잖아. 문명 파괴가 일어난. 이해 됐니? 쉽진 않아.